네, 여기는 라오스 중에서도 좀 시골 마을이죠. 네, 비엔티안에서는요, 옛날 같았으면은 완전 비포장길이었을 때는 약 1시간 거리.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좋아지는 바람에 약 한 40분 정도면 들어와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, 예, 보면은 별거 아니죠.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 옛날로 따지면은 그런 선술집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뭐 우리 뭐 라오스에도 뭐 반문화라는 거는 있죠. 뭐 반문화가 없는 곳은 없지만서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맥주도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해요. 깜깜해서 잘 안 보이나? 네, 저렇게 뭐 맥주집이죠. 이렇게 보면 우리 짠! 짠! 우리 미스터 문 저기서 술들 마시고 있어요. 네. 뭐 아이스박스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생맥주처럼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요. 그러니까 선술집이에요.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요 저런데 이렇게 불들도 이제 다 켜지고 이제 하죠. 이렇게 이런데 보면 다들 있죠. 네, 이던 요차경 높아질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나라 선술집 같은 곳입니다. 우리 문 사장은 겁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저는 우리 짠이랑 옆에 있어요. 이런 그냥 우리 흔한 선술집. 다들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. 근데 애들이 진짜 순박한 곳이에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, 우리 보면은 낮에는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. 밤에들만 많이들 다니시는데 그래서 낮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 거예요. 근데 애들이 순박하니 참 착해요. 근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랑은 좀 문화가 좀 틀려요. 그냥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뭐 수치스럽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문드토리 좀 작은 바람이고요. 너무 좋아. 애들이 참 신박하니 착하니 좋아요. 자,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